이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좀 러프하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그 이제 스퀴드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그 하드웨어 그 부분 중에서 이제 그 구성 요소 중에서 CPU, 디스크 메모리, 그다음 네트워크 퍼포먼스 이런 쪽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스퀴드를 이제 운영하시기 위한 그 하드웨어로서는 데디케이트 하드웨어를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은 스퀴드 자체라는 것이 이러한 CPU, 디스크 메모리,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데디케이트한 머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CPU나 CPU하고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쪽이죠. 아니면 이제 네트워킹,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사이징인데 일단 그 스퀴드는 각 리퀘스트에 대해서 그 헤더 프로세싱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CPU의 성능이 좀 요구가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CPU 요구량을 또 정량화하기는 또 어렵고요. 그래서 대충 뭐 동시 사용자 수가 얼마일 때, 그다음에 초당에 그 리퀘스트가 얼마일 때를 가정을 이제 하셔가지고 그것을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잡으실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나 뭐 네트워크 자체는 물론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디스크랑 메모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스퀴드는 이제 스퀴드의 그 디렉토리 구조, 그러니까 디렉토리 각 디렉토리에는 그 오브젝트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은 그 버전 스퀴드 버전 1.1 때부터 이제 그 디렉토리의 구조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2레벨의 어떤 디렉토리 하이러키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레벨 첫 번째는 이제 16개의 디렉토리를 나누고요. 그 각각의 디렉토리는 다시 레벨 2로 들어가면은 256개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개의 디렉토리당 256개의 오브젝트 정도를 이제 갖도록 그 디스크 사이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. 그럼 오브젝트를 이제 내가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하드웨어의 그 하드디스크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또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레벨 1, 2의 그 디렉토리 개수를 그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DS, OS, NO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DS라는 것은 캐시 스왑, 이것은 이제 그 스퀴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있는 그 캐시 스왑 그 옵션이죠. 그다음에 이것의 양을 이제 그 캐시 DIR의 그 넘버,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이제 자기가 몇 개를 DS요. 여기서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쓴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캐시 언더바 DIR은 이것도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잡아준 거. 만약에 이거 패스를 두 개를 잡아줬으면 두 개. 이런 개수를 나눠주시고요. OS는 이제 뭐냐면은 OS가 오브젝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오브젝트 사이즈고요. 그럼 DS는 디스크 사이즈겠죠, 뭐. 네,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OS는 이거는 이제 그 오브젝트의 그 평균 사이즈를 러프하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20킬로바이트를 이제 러프하게 잡고 요 기준으로 계산을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렇고 또 NO는 이제 그 오브젝트의 개수 256개가 되겠죠.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벨 1, 2의 개수를 조정하고요. 그다음에 그총 디스크 양하고 오브젝트의 개수의 관계 이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DS 니콜은 20기가 나누기 2 했는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든 겁니다. 그래서 그 디렉토리 파티션이 두 개가 돼 있고 토탈 20기가를 쓰겠다. 그럼 이제 각각 10기가를 뭐 쓰는 거겠죠. 한 개의 그 잡아놓은 그 디렉토리 그 뭐죠? 캐시 DIR에 대해서 10기가씩 이 디스크 사이즈가 되겠고요. 그러니까 파티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공식이 보시면 이제 L1 곱하기 L2는 DS 슬래시 뭐 나누기 OS 나누기 그 NO인데요. 여기서 보면 이제 L1 곱하기 L2 이제 이게 이제 그
레벨 1과 레벨 2의 개수를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나온 거죠. 기준값이 되고 단지 여기서 DS는 이제 유저가 정해주는 거죠. 그다음에 OS, NO는 이제 나오는 거고요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DS를 내가 10기가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10기가 안에 그 오브젝트 개수가 얼마나 들어갈까? 그러면 그렇고 또 레벨 1과 레벨 2의 개수를 얼마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죠. 이게 봤을 레벨 1과 레벨 2의 개수는 믹스에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? 조정 가능해요. 아, 그 디폴트로 그렇게 쓰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뭐 환경에 맞게 아니면 요구에 맞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10기가를 한 개의 파티션에 10기가짜리를 쓰겠다 그랬을 때 L1 곱하기 L2는 1953이 나오거든요. 그럼 이제 L1은 이제 16으로 가정하고 L2를 128로 하면은 2048개가 나오죠.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맞춰서 L1과 L2의 개수를 조정하고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오브젝트의 수가 얼마일까? 라고 했을 때 16은 이제 레벨 1과 레벨 2를 이제 곱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디렉토리당 256개의 오브젝트로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524,288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그 파티션, 그러니까 10기가에 들어가는 오브젝트의 총 개수가 524,000여 개가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사이징을 해보면은 약 10.5기가가 이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계들을 이제 보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네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실 때 아니면 디스크를 이제 그 사이징을 하실 때 참조를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사이징인데요. 이게 스퀴드가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, 하나 메모리 거의 안 쓰는 거.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를 안 쓰겠다는 게 버전이 스퀴드 다시 NOVM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스퀴드가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이제 그 메모리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스퀴드 프로그램 자체가 사용을 하는 게 약 한 5메가 메모리요. 오메가 정도를 사용하고, 그 다음에 디스크에 저장된 오브젝트의 인덱스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핫 오브젝트, 그 다음에 인커밍 오브젝트,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필요하고, 그 다음에 그 커넥션이 그 소요되는 거, 커넥션당 약 9KB 정도가 필요한데, 그러면은,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메모리 사이즈인데, 그 피크시 50명의 동시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뭐 피크시에 뭐 자기네 그 회사 내에 그 직원들이 피크시에니까 그러니까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동시에 그 뭐죠 그 자기네 그 직원 수를 그냥 가정을 하셔도 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브젝트의 수는 이제 앞에서 나온 거로 해가지고 사이징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를 아는 거 이제 나올 거니까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80만 개로 가정을 했습니다. 50명의 사용자와 오브젝트의 수가, 캐시된 오브젝트의 수가 이제 80만 개일 때 얼마나 그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지 보시면은 스퀴드 프로그램 자체가 한 5메가 정도 쓰고요. 그 다음에 그 캐시 커넥션 50명이 이제 동시에 사용한다고 치고 곱하기 이제 9KB에서 이렇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그 인커밍 앤드 핫 오브젝트 요것은 아까 제가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 말씀드릴 때 캐시 언더바 맵 여기서 디파인 된 걸 쓰는 겁니다. 디파인 된 걸 쓰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인커밍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하고 이거 핫 오브젝트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. 그 평균 그 오브젝트 사이즈를 이제 300kg에서 80kg 그러니까 최대 한 300kB 최소 뭐 80kB 곱하기 동시에 50명이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아까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있는 거를 이제 맥스로 하셔도 가능하고요.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인덱스 쪽을 말씀 안 드렸죠.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디스크에 저장된 오브젝트들 있죠. 그것들을 이제 에서 메타 파일을 뽑아냅니다. 메타 정보를. 그 메타 정보를 뽑아내가지고, 그것의 어떤 평균 그
사이즈가 256 바이트로 가정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러프하게 이제 대략적으로 구한 거죠. 그렇게 봤을 때 이제 80만 개의 오브젝트에 대한 그 인덱스를 위한 그 메타 정보의 사이즈가 이제 256 바이트고요. 이걸 곱하면은 205메가 정도가 나오죠. 그랬을 때 이 다섯 개를 이제 다 썸하면은 226에서 215메가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계산을 러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많이 많은 오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캐시 서버 이것을 이제 그 토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 아까 그 오브젝트 수하고 디스크 사이즈하고 어느 정도 러프하게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스펙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네, 굉장히 흥미로운